일반인들도 가도 될까요? 마르틴 TC님. 일반 분들도, 예, 일단 오셔도 됩니다. 예, 오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마 주기적으로 하는 거면 아마,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오시면 또안 돼가지고, 아니, 일단 근데 일반인들 와,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오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다 저희 메일을 일단 보내주세요. 왜냐면 이게 약간 소규모라서,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다 오시면 저희가 또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번역을 하시면요 당연히 이제 번역 과제를 하셔야 될 거고요 쉽지 않은 번역 과제를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개발자 모임에 오시면 최소한 이제 뭐 프로토콜 상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개발을 할수 있는 거기까지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하시면 저희가 어려웠던 이유가요. 아, 요즘에 계속 그 프로토콜을 많이 봐가지고요. 아, 막 수학 기호를 많이 봐가지고 저희가 좀 약간 초심을 잃었습니다. 반성할게요, 진짜. 반성하고 저는 이제 좀 재밌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근데 또 이제 설명과 이제 뭐 이제 마인드가 네, 일반인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쉽고 재밌는 게 심플하고 재밌는 게 아니라 복잡하고 재미없는 거기로 가 있다가 맨날 매주 목요일 방송할 때마다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너무 많이 갔었어요, 이번 주에. 좀 저희가 이상한 걸 많이 해가지고. 한데 빠져 있다가. 그 다음에, 샘킴님, 개발 안 하신 지 오래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개발을 못 하는데요. 이제 개발 언어를 많이 듣고, 이제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와서 또 배우시는 것도 있어서, 그냥 코딩 뭐 좋아하셨으면은 경험이 있으시면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개발자 모임. 그 워낙에 개발하시는 분들이 또 귀하셔서요. 그냥 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태호님 오프라인 파티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저희가 한 파티지만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즐겼죠. 예, 네, 다음번에 그래서 좀더 규모를 좀. 다음번에 할 때는 좀더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많은 분들을 쪄줘서 섭외를 하고 좀더 관심사를 좀더 세분화시켜서요. 훨씬 더 이렇게 좀더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마 계획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마 한 3개월 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지? 네. 염종성님, 스테이러스 ICO 관련해서 트랜잭션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예, 네, 아까도 이제는 저희가 말했었는데, 트랜잭션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이제 맴풀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트랜잭션 수가 한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계속해서 이제 트랜잭션이 쌓인 거죠. 그것과 동시에 이제 얘네가 맥시멈 가스 프라이스 자체를, 가스 가격 자체를 50이라고 설정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가스 가격 더 높게 설정한 것만 다 들어가고, 돈 엄청 많이 너네들만 들어가고, 약간, 이랬었어요. 저도 못 들어갔어요. 저랑 저 아는 분도 못 들어가가지고. 아니, 세일러스 가스 가격이 남들보다 좀 많이 낸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대부분. 아, 대부분 아니고 제가 확인했을 땐 그랬었는데. 근데 치유대응 신께서 가스 보니까 펜딩된 것만 3,200개래요, 거래가. 짜증났습니다. ICO 처음인데 첫 경험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항상 첫 경험이 중요한데, 그죠? 아, 임은택님, 하이퍼포스가 아니고요, 하이브리드 POS고요, 아, 알죠. 하이브리드 POS고, 네, POW와 POS 병행을 하는데요, 50대 50 병행하는 거는 좀더 디테일한 거는 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영훈님,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금융의 혁신 읽고 있는데, 이게 아마 마스터링 비트코인을 코인플러그에서 번역하신 걸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링 비트코인, 컴퓨팅 용어가 이해가 안 되시죠? 어려워서. 그것도 한번 저희가 좀 나중에. 비트코인 강좌부터 만들어야 돼요, 솔직히.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해 안 되시는 것들은 최대한 좀 건너뛰셔도 될것 같고, 그래도 한 번씩 더 보다 보면 조금씩 이해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영훈님 깊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개발자 막 블로그, 팟캐스트, 비디오 인터뷰
백서 읽기 이런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생소하더라도 최대한 다양하게 많이 접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컨셉을 설명하는 방법이 막 10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10가지 방법을 일일이 다 들어보시면 거기서 가장 없는 게 많아요. 로노아님, 서칭하다 보면 한국 거래소별 안정성이 거래소마다 상중하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도 그, 형 봤어? 상중하로 나눠져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저희 링크 하나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다면. 그리고, 빗썸은, 솔직히 얘기를 해야겠는 게 요즘 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신다는 분들 많아가지고요. 좀 조심하시고요. 약간,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빗썸의 구린 커스터머 서비스 CS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 트랜잭션 외부 나갈 때 트랜잭션 그거 블록체인으로 다 확인이 되는데도 가스 가격이 났던가 수수료를 엄청 낮게 측정을 해가지고 빙빙빙빙 맴돌기만 하는 그런 트랜잭션을 만들지 않나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진짜 조심하세요. 네, 영호킴님 코인 관리 잭스 저 잭스 써봤는데 잭스가 보안이 좀 약간 불안해요. 보안이 좀 불안해요. 백업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네, 백업 해주셔야 되고, 그렇죠. 왜냐면 하드웨어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노트북이나 그런 거. 잃어버리면 그게 끝이니까. 잭슨은 별다른 또 보안 장치가 안 되어있고, 요즘에 또 12개짜리 단어도 털렸잖아. 패스프레이스. 그래서 보안은 항상, 네, 백업 항상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코인 관리에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드웨어 지갑이나 잭스나 뭐, 그 여러 가지 코인들을 뭐 이걸 뭐 이 하드웨어 지갑을 샀는데 이 코인 보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잭스 지갑에서 이거 되나요? 이 지갑에서 이거 되나요? 일단 다 검색을 해보셔야 되고요. 예전과 한 메시지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게 종이 지갑이라는 게 정말 단순하게 컴퓨터하고 프린터 한 대만 있으면 아니면 프린터가 없어도 돼요. 손으로 수기로 받아 적어도 되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왜 굳이 그 방법을 안 쓰시고 보안도 취약하고 그리고 뭐 쉽게 보안도 취약하고 그리고 기능도 완전히 지원되지 않는 그런 지갑들을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더 유의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잭스 말고 잭스 외에도 뭐 웹 지갑이 좀 더 이제 보안이 좋은 것도 많고요. 아니면 뭐 이더리움을 보관한 다음에 아예 미스트를 사용해서 보관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페이퍼 종이지갑 만들어서 보관한다던가 그런 방법도 많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강조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다 검색 많이 해보세요. 대부분 다 알트코인 종이지갑으로 할 수 있지? 모든 알트코인은 종이지갑으로 할 수 있지. 리플을 빼고 종이지갑은 그냥 프라이빗 키만 적으셔서 해도 되는 거라서 실제로 자기가 만드는 것도 그렇죠. 개인 키를 이제는 김진 사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컴퓨터에서 바로 저장 인크립션 안 돼 있는 상태로 저장하면 좀 위험하죠, 진짜로. 제가 이번에 부산에서 아마도 비트코인의 진짜 기본, 약간 비트코인 좀 파헤쳐가 영훈이가 한 적은 있는데 없잖아 힘든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블록 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게 어디서 막 떠돌아다니다가 만들어지나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거 그냥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확산이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막 그림 많이 넣고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좀 이해나 아니면 뭐 보안에 대한 그런 마인드나 그런 게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오 킴님, 이더리움 지갑은 미스트가 제일 나을까요? 용량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요. 근데 트레이딩을 하시면요, 미스트가 용량이 많이 잡아먹는다고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트레이딩을 하다 그냥 장기로 들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종이 지갑이 가장 좋긴 하죠. 종이 지갑이 진짜 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알트코인이 종이 지갑으로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알트코인이 종이 지갑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 알트코인 사이트에서. 네. 모든 알트코인.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이라는 거는 토큰, 그러니까 ERC20 토큰 기반 그런 거 말고요. 랩들 말고 그냥 저 웬만한 자기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모두 종이 지갑 옵션을 제공합니다. 네, 저스틴 님께서 하드웨어 월렛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나노 S 같은 경우는 백업 프레이즈가 24개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24개는 하드웨어 원래 안에서 랜덤하게 설정되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24개가 하드웨어 원래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아니, 본사에서 24단어를 알아낼 수도 있나 궁금합니다. 아, 걔네가 그 우리 주진 씨가 한 말 생각나? 뭐? 그 저희 인터넷 보안 관련돼서 이제 시청자분이 한 분 계세요. 주진 씨라고.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이분 인터넷 보안 하시는데 하드웨어 지갑도 그 사람들이 그 본사가 백도어를 설치했는지 내가 어떤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난 하드웨어 지갑 안 쓴다고 단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끝까지 가면 그건데 이제 거기서 뭐 저스틴 리님께서 문의하신 게 뭐 레저사에서는 자기들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너희가 24단어를 이제 분실을 하면 너네 자산이 영원토록 날아간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본사에서 그 말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죠. 저. 근데 뭐 아마 대부분 다 잘 만들지 않았을까요? 아재 허점님, 비트코인 하드포크 발생 전에 레저 나노 SF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3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중에 상용화가 되면 시스템의 변화를 말든 제 비트코인이 인정될 거예요. 예, 인정이 되겠죠. 거의 인정이 될 겁니다. 왜냐면 상용화는 이미 돼 있고요. 많이 쓰느냐 안 쓰느냐 문제인데 어차피 그 기본적인 프라이빗 키의 포맷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안전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POS 도입 이후에도 이더리움 여전히 총량이 증가합니다. 이더리움의 본질적인 거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새로운 양이 나오고 네, 계속 인플레이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아마 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인지 아마 POS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이제는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이게 그 보상을 어떤 식으로 줄 거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호니엘님 POW가 각 노드들의 GPU 등 연산 파워를 요구하면서 전기세와 코인의 등가 교환인데 POS의 경우는 각 노드들이 블럭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충분한 스토리지가 있어야 하나요? POS의 단점 혹은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얘네들이 그 다 저장을 하진 않고요. 블럭에는 해시값만 들어갑니다.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 상태 해시값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얘네는 그 머클 트리라는 이제 트리 구조의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는 전체 상태 있잖아요. 네트워크의 전체 거래 내역이라든지 모든 계약의 상태를 단 하나의 해시값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을 하고요. 이제 업데이트할 때는 이제 그 트리를 사용해가지고 전체 트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POS의 단점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된다면은 단점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는 하려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POS가 만약에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 솔직히 예, 별로 단점이 저는 별로 안 보이긴 하는데 예, 뭐 잘 모르겠어요. 단점이 뭐가 있을지. 근데 이젠 어렵다는 거죠. 제대로 하기가. 블록체인 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론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트코인도 그 비트코인 백서를 읽었을 때도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실제로 돌려봤을 때는 이렇게 합의에 도달하는데 블록 사이즈에 관련해서 합의에 도달하는 데 문제가 많고 그런데 이제 POS의 단점 혹은 트레이드오프는 우리가 여기서 논할 수 있는 게 있고 자기들이 이제 그리고 뭐 이더리움 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자산 증명에 최대한 단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론적인 단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를 실전에 한번 풀어놨을 때는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블록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충분한 스토리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POS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POW 또한 같은 문제잖아요. 어쨌든 그걸 정보 노드들의 블록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는 지금 필요한 거고. 네, 후널님 IoT 장비들은 스토리지가 모자라서 POS를 적용하면 용량이 모자라지 않을까? 어차피 IoT 장비는 이제는 검증에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뭐 받아서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기 걸 메시지만 기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치니영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증은 안 하는 암나고 그냥 남들이 검증하는 거 갖다 쓰는 이제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되면. POS의 단점이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 게 아니고요. POS를 한 적은 많아요. 근데 그 한 점을 다 그러니까 캐스퍼 POS랑 기존의 POS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기존의 Proof of Stake들은 다 단점이 있었는데 캐스퍼들은 그 단점들은 보완을 시켰거든요. 근데 캐스퍼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라는 거죠.
POS의 단점을 느끼시고 싶으시다면 넥스트 코인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POS 단점의 끝판을 볼 수 있어요. 텔레비토님, 아... EA 3차 관련 게시글이 있네요.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EA 1차, 2차, 3차가 뭐야? 그냥 맞아. 사람들, 멤버들이 이렇게 조인을 한다는 말이야? 예, 뭐 만나가지고 발표하는 거 아닌가요?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어쨌든 이더리움 샀으니까 이제 시장 선동은 아니겠죠? 최지영 시장님 말처럼 그러니까 EA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안 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EA가 잘 된다고 해도 이게 이더리움에서 적용돼서 잘 되거나 아니면은 진짜 프라이빗 버전에 돼가지고 그게 많이 써서 이제 그것 쪽에서 유입되는 프라이빗 버전 때문에 사용되는 퍼블릭 이더리움 양이 많아져야지 올라가는 거지. 뭐 펀더멘탈적으로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 한 번 더 찾아봐야겠네요. 이런 거 보면 약간 겁이 나긴 나. 그러니까 그때 저희 오픈 모임 때 그 영국 분들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 한국에 와서 막 어떠냐 이랬을 때 한국이 왜 블록체인에 대해서 막 왜 왔냐 이랬을 때 결국에 그분들도 거래량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걱정이 조금 돼요. 내세울 수 있는 게 거래량밖에 없다고 하니. 우리나라가 1등 아닌가 지금? 맞습니다. 1등입니다. 네. 비탈릭이 한국이 왜 거래량이 많은지 모르겠다는 멘트를 어디선가 보고 저도 좀 웃긴 했는데. 근데 또 이제 그 시빅을 이제 그 진행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이 그 윌리엄 모게얼, 많은 분들이 읽으시는 그 비즈니스 블록체인 쓰신 분이 그분 말에 따르자면 이제 자기가 비즈니스 블록체인을 쓰고 난 뒤에 바로 번역을 요청을 온 나라가 세 군데가 있대요. 혹시 어딘지 영훈아 게스? 한국, 일본, 중국? 한국, 일본, 중국. 거기가 번역을 제일 먼저 하겠다고 나섰대. 프랑스어 번역이 되기 전에. 그래서 자기는 그걸 보고 느낀 게 이 삼국들은 굉장히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관심, 블록체인 자체에 관심이 많구나를 느꼈대. 비탈릭 이더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요? 잘 모르겠어요. 얼마죠, 비탈릭이? 많겠죠. 아마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좀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블라드 잠피어 자기 다 팔았다고 했을 때 그때 엄청 웃겼는데. 그니까요. 자기네들도 팔아요. 개발자 걔네 부자일 것 같죠? 부자지 않아요. 상당히 생각보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와, 비탈릭이 52만 이더 보유하고 있다네요. 비탈릭. 라이트코인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테스트 끝냈다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코인도 한번 볼만하죠. 비트코인 관련 그 라이트코인 그쪽에 그 기술들이 재밌는 게 진짜 많아요. 혹시 막 비트코인 NG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재밌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당연히 재밌고 그 다음에 저는 사이드체인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드라이브체인이라고 사이드체인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거? 그것도 발표가 되고 해가지고 누가 발표했어? 그 안드레아스가 얘기하더라고. 안드레아스가 누군가 드라이브체인이 사이드체인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찾아봤는데 네, 재밌는 거 너무 많아서 이것도 일일이 공부를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세영님, 기술적으로는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에 딸릴 부분이 없죠, 솔직히. 근데 이제 그 커뮤니티가 문제죠. 커뮤니티랑 네트워크 효과랑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거. 진짜 개발자분들 7월 1일, 2일날 많이 와주세요. 같이 플로스 들립시다. 지갑도 만들어보고. 중국에가 이더 채굴이 맞나요? 이더리움 채굴은 관심있게 잘 안 봐가지고요. 뭐 나노풀, 랩투풀, 두어풀풀이 다 중국 거긴 하니까. 근데 뭐 POS가 되면, 네, 자산증명이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오픈소스로 그냥 비트코인 복사 붙여넣기 해갖고 퍼블리시하면 문영원 코인 만들어요. 그래도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이 딸릴 게 없어요.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뒤에서 누가 있느냐, 커뮤니티가 어떠냐, 인식이 어떠냐가 솔직히 진짜 중요하죠. 그 오세영님께서 그러니까 뭐 이런 라이트코인 그 개발자가 최근에 돈을 받아서 일을 그만두고 라이트코인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비트코인에서는 한 4년 전에 일어났어요. 비트코인 코어에 있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그 자기들이 구글에서 일을 하던가 그런 일들을 다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에 전념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게 4년인데 그 인프라를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아, 네. 권호성님 이터노드 들어가 보시면 미국의 노드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텔레비토님 이더리움 복사해서 3더리움.
이제 그런 거 해야죠.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4차 산업혁명 대비 한국형 이더리움 삼더리움 그리고 국가의 총력을 삼더리움 발전에 쏟겠다고 이렇게 하셔야죠. 약간 이건 여담이어서 좀 재밌는 뭐 지금 하도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이 좀 드라이 기술적인 거다 보니까 드라이한데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영훈이 너도 궁금하고 혹시 최근에 읽었던 기사 중에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에서만 심심할 때마다 던지는 단어이다. 다른 나라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던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빛깔 좋은 개살구고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훈이 넌 어떻게 생각해?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단어가? 단어나 아니면 진행 상태나. 진행 상태는 엄청 안 좋은데 단어 선택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데서는 많이 안 쓰인다고 하는데 굳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왜냐면 어쨌거나 용어 같은 경우가 선정이 되는 거는 어떠한 뭐 용어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데 4차 산업혁명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딱 어떤 그러한 미래의 현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 굳이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언어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한 말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난 뒤에 몇 년간 이제 토론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자기들이 집중할 분야들을 제시를 하고 독일도 자기 나름대로 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포괄적인 그 큰 단어를 쓰지 않고 자기 나라들 각각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옛날에 뭐 군에 있을 때 뭐 국방 3.0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4.0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시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없다고 했거든. 그래서 모두가 말은 하고 있어도 실제로 뭐 AI를 접해본 사람도 없고 로보틱스를 접해본 사람, IoT를 접해본 사람 아니면 블록체인마저 이제 내가 직접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 좀 더 깊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기술에 대한 깊이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선 때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소비가 너무 많이 된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시효정 씨님 말씀하신 건 진짜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딱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이거라고 했다면 진짜 지났을 때, 지나고 난 뒤 일자리 잃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서 대비 못하고 그냥 당하는 사람. 네, 그리고 저번에 저희 왔었을 때도 서울시에서, 이제는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블록체인 관련 액셀러레이터 같은 것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또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액셀러레이터 나오면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싶네요, 솔직히. 저희 액셀러레이터 해주세요, 그거 아니야. 네, 저희도 그렇고, 뭐, 예,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알아보고 싶고. 아, 맞다. 그 얘기 했어. 윌리엄, 요즘 액셀러레이터 중에서 재밌는 게, 블록체인 액셀러레이터가 과거에는 어땠냐면, 그냥 블록체인 기업을 키워가지고 IPO 가자. 그 액셀러레이터 그 형식이었단 말이야. 요새는 ICO를 목표로 해서 액셀러레이터를 하는 형식들이 훨씬 많아졌대. 아 진짜 ICO? 그러니까 블록체인, 넌 블록체인 기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ICO를 하는 모델로 나가자. 그렇게 해서 액셀러레이션을 밟아주는. 네, 여러분 블록체인이라는 기업 아신가요? 블록체인? 워낙 유명한 기업이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비트코인 지갑 만들고 뭐 이랬던 기업인데 최근에 얼마냐면요 500억 정도 VC 투자 받았어요.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았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왜 ICO 안 하냐? ICO 하면 그걸 몇십 배 받았을 텐데 왜 VC를 하냐? 약간 이런 얘기 있었어요. ICO 하면 진짜 몇천억 받았을 텐데 만약에 똑같은 양이면 그 말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Let's Talk Bitcoin 에피소드를 들었을 때 그 Shapeshift CEO인 Eric Shapeshift하고 그 Satoshi Dai CEO인 Eric Voorhees 모아놓고 네. 이제 얘기하는 게 오픈 바자르, 그 다음에 쉐이프시프트,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그런 기업들이 왜 얘는 ICO를 안 하냐 그 질문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에릭 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쉐이프시프트가 최근에 프리즘 발표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프리즘 뭐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뭐 자산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저도 프리즘이 뭔지 정확히는 잘 몰라서 찾아보시면
저 말고도 스팀에 글이 많이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팀이 되겠네. 그런데 에릭 보히스는 그러니까 아이쇼를 하지 않고 그냥 시리즈 A를 해서 그냥 벤처 캐피탈 그걸로 그냥 펀딩을 얻었대. 아 진짜. 그래서 굳이 근데 이제 자기는 한 말이 그거를 준비하는 데 한 8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잘은 모르겠어. 왜 아이쇼를 그러니까 아이쇼가 거품이 꼈다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VC들이 지금 ICO에 섣불리 참가를 못하는 이유가 이제 법적으로 자기들이 이게 묶여 있다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ICO에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에서 펀드를 모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벤처 캐피탈 그 펀드를 가지고 ICO나 토큰 세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기에 넣을 수가 없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 펀드에서 아예 펀드를 새로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ICO에 투자하는 방식을 이제는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품이 벌써 쉐이프쉬프트나 아니면 오픈바자르나 아니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걔네는 굳이 ICO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신뢰받는 투자자들을 통해서 뭐 검증된 투자자들을 통해서 받아도 충분히 될 만큼 비즈니스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들이잖아. 그런 거 너무 많아. 뭐 서클도 그렇고 체인도 서클이나 체인이나 그런 모든 비즈니스 비페이 뭐 건강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에서 건강한 비즈니스들은 ICO라는 어떻게 보면 뭐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기업한테는 참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어느 정도 탄탄해졌을 때 과연 이게 좋은지는 나도 의문점.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 페이스북이 ICO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페이스북이 다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성장함에 따라 자기가 하는 게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자기 자체도 막 토큰이 막 늘어나면 솔직히 저는 옛날에 있는 기업들을 IPO 한 거를 IPO 한 기업들을 ICO 한다는 아이디어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WeWork라고 아시나요? WeWork? WeWork가 이제 스타트업인데 코킹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이미 기업이 있는데 이거를 ICO를 토큰화 시킨다고 준비한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나는 이미 있는 기업들도 ICO를 하면 기업 몸집을 몇백, 만약에 몇 조짜리 기업이면 진짜 다섯 배, 열 배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솔직히 나중에는. 규제 문제가 있긴 한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왜 굳이 IPO를 해가지고 국내에 제한된 사람들한테만 파냐 이거지. 내 기업을 사고 싶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모두 더 팔면은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나는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해.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status.im이 있잖아. 그러니까 status는 네트워크 효과가 없어. 맞지? 응. 근데 status가 이제 페북이나 페북의 워치앱이나 그런 걸 따라잡아야 되잖아. 얘네가 이 기술을 사용해서. 근데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따라잡았을 때 ICO의 가치가 오르긴 하는데 그것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페북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들은 바로는 페북이 예를 들어서 ICO 형식을 채택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들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페북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네트워크 사용자들을 사용하는 마케팅이거든. 그렇죠. 마케팅에 돈을 때리잖아. 근데 ICO를 사용해서 돈을 버는 모델을 채택을 했을 때 이게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WeWork 같은 건 어떻게 재밌겠냐면 자기네들을 쓰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쓰는 사람들한테 토큰을 많이 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생태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용자 자체가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 지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워크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사용할수록 돈 하고 많은 사람들 끌어올수록 돈이 올라가고 자기 지분 자체가. 그래서 솔직히 뭐 방법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떻게든. 근데 엄청 좀 시간이 있어야겠죠. 근데 IPO에다 ICO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호성님, 이더리움 토큰 중에 이더리움만 받는 ICO하는 기업들은 기업 자금 운영 자금을 위한 것이 비중이 클까요? 이더리움 위에서 토큰을 운영하기 위한 가스를 사기 위한 이더를 구입하는 비중이 클까요? 아마 자금 운영이 더 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차피 제대로 돌아가는 막 대규모로 대비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스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가스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대비 그 많은 가스 비용들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식회사가 ICO 하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훨씬 올라갈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냥 단순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토큰을 사용하는 가장 큰게 유동성 때문인데, 이게 진짜 이거 여기 이렇게 생각 토큰화하기 시작하면 게임 이론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할지. 뭐 세일러스는 투기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스테터스랑 그냥 당장 스테터스랑 페북 메신저나 카톡 이런 것만 놓고 봐도 페북 메신저나 카톡은 계속 자기들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잖아. 새로운 기능을 올려놓고. 그쵸. 거기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AR, VR 나왔을 때도 이제 페북 같은 경우는 완전히 AR로 집중을 할 거고 오랫동안은. 그쵸. 그러면서 이 페북 메신저에 사람들이 빠져서 이 페북 세상에서 계속 살도록 노력을 할 것인데 지금 블록체인 상에서는 대비 하나도 안 올라가는 시점에서 스테터스가 스티커, 말씀하셨듯 스티커 사는 거왜 추가적인 거로 뭐를 할수 있어? 사람들한테 잊어버리는 이 정도? 아, 그쵸. 그런데 어떻게 유저를 확보하냐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UI나 UX가 좋아야지 유저 확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불편해서 그러니까 뭐 나라면 그래 이더를 사용하니까 내가 영훈이랑 얘기하다가 이거로 보내면 재밌겠지. 근데 그거 왜 누가 쓸 거냐? 아, 저 봤을 땐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스위스터 IM은 이제 모바일에서의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랑 어차피 소통을 하려면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스테이러스 같은 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이더리움 생태계가 정말 활발하게 발생해서 서로 다른 덱들이 있는데, 그 덱에 이제는 자기가 들어가기 위한 게이트웨이로서 이제는 모바일 선점을 한 거고, 일단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를 선점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있어서 이제 스테이러스.im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사람들의 어떻게 뭐 옛날 같은 포털 사이트라든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든지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3천억 정도 엄청나게 큰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개발진 자체도 탄탄하고 워낙 오랫동안 이제 해커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진행을 해와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펀더멘탈 쪽으로. 근데 그쵸, 아마 이제 그 분산 덱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야후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약간 어떻게든 그런 뭐 덱의 플랫폼 대비 접근하는 그런 걸 쥐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았겠죠. 뭐. NFC 비트코인 거래가 편한가요? QR 비트코인 거래가 편한가요? 비싸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NFC가 그래도 좀더 편할 것 같긴 한데. NFC 자주 써? 자주 안 쓰죠. 계속해. 랜덤으로 만든 지갑 주소가 타인에 중복될 가능성은 엄청 적어요. 2개의 프라이빗 키가 겹칠 확률은 뭐 진짜 우주의 원자 수? 그 정도 되나? 그건 한번 계산해봐야 되는데 엄청 적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인간이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알고리즘적으로 봤을 때. 랜덤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불통 나는 경우는 다른 얘기지만, 랜덤 자체가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은. 그 염정성님 그 EOS ICO에서 백서는요 EOS도 커버할 거 아니었어? EOS 백서를 언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마 좀 있으면 ICO잖아요. 그죠? 네, 이제는 아마 좀 여기서 멈춰야 될것 같네요. 그죠? 네, 저희가. 여기서 지금 김장근님까지 하신 말까지만 근데 텔레비토님 약간 금방 뭐 프리미엄 말씀하셨는데 근데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텔레비토님이 실시간으로 안 하신 거잖아요. 거기 전송 시간이 있었잖아요. 거래소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전송 시간. 그래서 운이 좋았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그걸 계속 했을 때 수지를 남긴다는 게, 수익을 남긴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서. 뭔가 정신이 없네요. 저번 주도 막 너무 뭔가 많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나머지는 뭐 댓글에 보내주시거나 메일에 보내주시던가 그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해주는 더 블록체인 어시은. 여러분 사토시가 많이 오늘 못 떴네요. 스토시. 네, 제가 오늘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 심플하고 재미있는 블록체인 방송 블록 16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산 모임에서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번역 모임, 개발자 모임 다 이제 아시니까 거기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지 열심히 지내시고요. 저희 열심히 공부해서, 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IoT와 블록체인은 다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도 재밌을 거고요. 아마 제가 중간중간에 좀 재밌는 제가 트레이딩 관련 내용을 할 겁니다. 재밌는 트레이딩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트레이딩 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